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뉴에이지에서 나온 그림록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나중에 알았어요. 뉴에이지에서도 그림록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헐레벌떡 예약을 했는데 이렇게 또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제 레전드급 제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옵티머스를 시작으로 참 뉴에이지가 진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제품군이 아닌가 싶어요. 뉴에이지가 이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변신 시퀀스라던가 도색이라던가 합금 조금 넣어주는 거, 이런 게 진짜 괜찮은 회사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뉴에이지 트랜스포머 지원 그림록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꽃 검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제 생놀이가 벌써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생놀이 제품들을 좀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투명하게 위와 아래가 색이 다르게끔 이렇게 불꽃 느낌 나게 검을 넣어줬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을 이렇게 빼면 여기 혀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좀 입에서 불을 발사한 듯한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EX버전 조금 도색이 더 깔끔하고 이쁜 버전도 있는데 그거엔 또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기본 컬러로 들어갔는데, 기본 컬러 역시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말 심플한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진짜 어떻게 포인트 도색 하나 없어요. 이렇게 캐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기본 주먹진 손가락 두 개, 그리고 손가락을 펼친 이 손가락 한 쌍 들어가 있는데, 기본 주먹진 손가락도 여기 동봉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고기, 야, 이렇게 물고기를 하나 넣어줬네요. 그래서 물고기를 드는 연출도 해줄 수 있는데, 딱히 뭐 조인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고정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그림록의 이 댕청미 느껴지는 이 얼굴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얼굴에 핀관절이 보이는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목 부분이나 이런데 스튜디오 시리즈 이제 그림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 반대쪽에 아예 나사구녕이 제대로 박혀 있죠. 이쪽은 또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워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딱 핀관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판에 이렇게 오토버 마크가 안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아쉽고요. 이 허리, 이 배 부분이 스튜디오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일반 그림록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랑 비교해 봤을 때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이런 식으로 밖에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팔꿈치 쪽이 좀 이 안쪽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룡 모드일 때 가동성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쪽 이렇게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거의 다 나사 자국이 아니라 핀관절, 그리고 뉴에이지 제품들이 이렇게 핀관절을 써도 초반 관절의 그 관절 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핀관절을 써도 허벌 관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뉴에이지 제품들은 핀관절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범블비 같이 너무 작은 애들 빼고는, 그래서 등판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포인트 도색들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발가락 양쪽 다이캐스트, 그리고 로봇 모드 여기 발가락 앞쪽이 다이캐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제품도 살짝 묵직함이 느껴지는, 진짜 잘 썼어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발가락에 합금을 넣어준다는 거는 이렇게 좀 지탱하기에도 좋고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록 공룡 모드 시의 가동성은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팔꿈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뭐 연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껴가지고 물고기를 끼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그림록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저 불꽃 파츠를 낄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목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게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 다 벌어지고 360도 돌아가는 관절, 그리고 이렇게 360도 또 돌아가고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줄 수 있습니다.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줄 수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튜디오 시리즈 86 그립록 바이 크기 비교입니다. 아무래도 본가 제품이 몰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좀 심심한 맛은 덜한데, 아무래도 도색 같은 경우에는 뉴에이지 그립록이 좀 애니틱한 느낌이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심심한 맛은 있지만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심심한 맛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크기는 거의 두 배가 차이 나는데, 확실히 뉴에이지 제품들이 비싼 감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변신할 때도 보여드릴 거지만 얘네들이 좀 비싼 값을 하는구나 라는 설계들을 항상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되는 제품들에서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에이지 토이즈 그림록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시퀀스가 제가 진짜 옵티머스 때 정말 많이 느끼고 그 뒤로 뉴에이지에 빠져가지고 많이 샀지만, 이번 그림록도 굉장히 찰지게 변신을 하네요. 묵직한 맛도 있고 굉장히 구수한 도색도 있고, 변신까지 잡아버렸으니, 사실 이 조그만 제품에서 변신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 크기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는 좀 그런 실드? 그런 방어 본능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다리 안쪽에 보면은 이중인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인지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빼주고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 등 부분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빼서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조인트 빼면서 뒤에 꼬리 있는 쪽을 이렇게 가운데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살짝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꼬리를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접고, 끝에 꼬리도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접고, 여기도 살짝 접고,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릎 있는 데서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보통은 이렇게 이중인지로 덮이는 그런 구조 많이 쓰는데 진짜 얘네 설계 미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다란 부분 있는 쪽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뒤쪽 접고 안으로 닫아주면서 다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안으로 살짝 접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주면 이렇게 다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여기 꼬랑지 끝에 부분이 여기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돌려주면서 안쪽으로, 그리고 접고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완성이 돼요. 저는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돌리는 설계 보고 얘네 진짜 미쳤구나. 제가 이런 설계는 또 처음 봤어요. 제가 많이 만져본 게 아니라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품을 이런 식으로 펼쳐줄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있는 쪽에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노란색 부품을 이렇게 위쪽으로 끝까지 딸칵 소리나게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뒤로 넘겨주면서 이 노란색 부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머리는 이렇게,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껴줄 때 여기 뒤에 날개 쪽을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힌지 방향 보면서 조인트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팔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접히지 않기 때문에 뭐 원하는 방향으로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쪽을 벌려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주먹이 안 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을 껴준 상태로 진열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펼쳐주고 여기 팔꿈치 쪽에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닫아주면, 설계 보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주먹 따로 동봉돼 있길래 이거 주먹 끼고 변신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설계를 해주네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돌리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중인지 안쪽으로 꾹 넣어서 고정을 딱 시켜주면은 뉴에이지 그림록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작은 크기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설계는 진짜 굉장히 많이 다 들어가 있고요. 쉬운 변신에서 이런 정도의 조형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토본 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심심한 맛은 있는데 뭐 오토본 마크야 나중에 박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 모드 시에는 이렇게 팔꿈치를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꾹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사실 뺀 것도 비율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접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주고. 야 진짜 저는 이게 이렇게 변신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야 그림록스러운 얼굴, 당연히 그림록스러워야겠지만 물론 뭐 파여있는 데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심심하긴 한데 그림록스럽게 얼굴 잘 넣어줬고요. 이런 데에 오토본 마크라던가 좀 포인트 도색들이 있었으면 좀 덜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굉장히 심심해 보이는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스커트도 존재를 하고요. 다리 쪽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 도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안쪽이 이렇게 텅텅 비어서 이렇게 부품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크기가 큰 제품이었으면은 야 이게 뭐냐 했을 텐데 이상하게 뉴에이지는 비싸기도 비싼데 그래 크기가 작으니까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설계 잘해줬다, 좀 이런 내직이 걸리는 게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옆모습 이렇게 그림록 머리 뒤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도 이렇게 도색으로 잘 처리를 해준 부분, 그리고 매끈한 다리 진짜 심심하네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날개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올리고 내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쪽만 피하면 어깨는 360도 돌아가는 구조, 그리고 옆으로 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뻗어줄 수 있네요. 그리고 팔꿈치도 90도보다 조금 더 꺾이고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손목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핀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회전관절만 되고 뭐 따로 움직이는 그런 가동은 없고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가 얘네가 진짜 조금 변태스러운 게 이렇게 조그만 제품들에도 항상 이렇게 허리관절을 넣어줘요. 근데 허리관절을 그냥 이렇게 조금 넣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이 정도. 야, 이 옵티머스 때도 허리관절을 한 이 정도를 넣어주더니 진짜 얘네가 허리 숙이는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회전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 앞쪽 스커트 벌려주고 고관절은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뒤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살짝 조금 더 접히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으로 접어줄 수 있는 관절. 뉴에이지가 항상 이렇게 발목 관절도 넣어주거든요. 안으로 접히는 관절을. 이렇게 다리를 벌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는 관절이긴 해요. 저 관절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발목은 이런 식으로 밖에 관절 움직임이 없습니다. 회전도 안 되고 그냥 좌우로만 요 정도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2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발가락 같은 곳에 이제 합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끝까지 약 14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림록이 원래 옵티머스보다 이렇게 컸었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뉴에이지 재즈. 야, 그림록 자체도 작은데 재즈는 더 작네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범블비. 야, 진짜 저 범블비는 크기가 거의 뽑기에서 나올 법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뉴에이지 제품을 받았는데 사실 이전에 받았던 사이클로노스 제품도 있어요. 그건 아직 촬영을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작은 크기지만 좀 제대로 된 제품을 받은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고요. 진짜 뉴에이지가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한다라고 느껴지게끔 만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크기에 비해서 비싼 거지. 그리고 이제 매직 스퀘어랑은 또 조금 다른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도색이라던가 이제 합금 추가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제품들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그림록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가 기대 갑자기 많이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고요. 진짜 뉴에이지 이런 레전드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만한 그림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트랜스포머 지원 그림록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